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영적 전쟁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9월 2일 일본 외무부 장관이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군대가 해제되었고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은 하나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 전쟁이 끝난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능력을 모두 잃은 사탄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제 마귀는 무장해제된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영적 전쟁은 엄밀히 말해 전쟁이 아니라 패잔병 소탕 전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탄의 공격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죄는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와 죽음, 질병과 절망, 가난과 저주 등 온갖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런 위대한 승리를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내 안에 버릇처럼 행하는 죄, 끊어내기 힘든 죄가 있는지 또는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는 반복되는 상황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나누신 후에 나눔이 끝나면 다시 화면을 재생하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영원한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다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